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언니의 스타일북. 이번에는 개강 패션을 준비해봤어요. 설레이는 가을을 맞아 간절기에 입으면 좋은 아이템들까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모코블링에서 스트라이프 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격은 2만원대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귀여운 면에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간절기 시즌에 꼭 하나쯤 소장해둬야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깔끔한 어깨숄과 세트로 나와서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걸쳐 입어도 좋은 실용성 높은 아이템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등을 덮는 기장과 루즈한 핏을 좋아하는데 여리여리하면서도 스트라이프 패턴이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개강 패션을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쇄골 라인이 살짝 돋보이는 기본 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힙을 덮어주는 기장감과 루즈한 핏이 마찬가지로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해줘요. 스커트에 매치해서 데이트 패션으로 연출해도 좋고요. 데님이나 블랙진과 매치해서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개강 패션을 연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말없이 장바구니에 담아도 좋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쇼핑몰 로즈팩토리에서 찾아볼게요. 이건 보자마자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추가해놓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사이즈 구애 없이 넉넉한 사이즈고요. 넓은 소매 라인이 여리여리한 무드를 연출하기에 좋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어깨에 살짝 걸쳐주거나 한쪽 어깨를 오픈해서 입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건 컬러별로 소장해야 합니다. 숏팬츠나 스키니진에 무심하게 연출하셔도 정말 예쁜 개강 패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를 소개해드릴게요. 보자마자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데려온 아이예요. 차르르 떨어지는 핏감이 여성스러운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고 내추럴하게 개강 패션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청바지에 심플하게 코디해서 셔츠 단품으로도 스타일링해도 좋고요. 살짝 유니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특히나 새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상체를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해줘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셔츠를 미드윈 쇼핑몰에서 찾아볼게요. 가을이며 떠오르는 패턴이 바로 체크죠? 흔하지 않으면서도 베이직한 체크 패턴의 셔츠예요. 단추를 오픈해서 아우터 느낌으로 스타일링해도 좋고요. 스커트나 팬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데일리룩 아이템이에요. 하나쯤 소장하면 무심한 듯 꾸민 것 같은 개강 패션 아이템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티셔츠를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편한 거겠죠?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아이템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루즈한 실루엣과 백라인의 영문 프린팅이 스타일리시함을 연출해주고요. 가오리 소매 라인이 조금 더 귀여운 핏 연출을 해주고 롱한 기장감이 힙을 덮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를 이렇게 루즈하면서도 박시하게 입고 하의는 스키니진과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청자켓이나 야상으로 코디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가격까지 착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개강 패션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하의를 메이비 베이비 쇼핑몰에서 찾아볼게요. 페미닌하면서도 유니크한 스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하이웨스트 라인이어서 허리 라인을 잡아줘서 조금 더 날씬한 핏을 연출해주고요. A라인 스커트라서 다리 라인까지 슬림해 보이고 여기에 절개 라인 디테일이 심플하게 포인트를 주는 아이예요. 티셔츠나 블라우스, 니트 어떤 아이템과도 잘 매치되는 아이고요. 개강 패션 그리고 데이트룩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스커트를 구름 쇼핑몰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발랄한 느낌의 플레어 스커트예요. 이 아이도 역시 하이웨스트 라인이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는 잘록하게 플레어 라인이라서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내추럴하게 티와 믹스 매치하셔도 좋고요. 블라우스 셔츠에 여성스럽고 세련되게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키나 와인 두 가지 컬러가 가을이면 생각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허벅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플레어 스커트로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추에서 베이직한 디자인의 맨투맨을 소개해드릴게요. 디테일 없이 깔끔한 무지 스타일이라서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살짝 꾸민 듯한 느낌을 연출해도 좋고 단독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는 아이예요.
핑크핑크한 컬러감이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주지만 이런 컬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베이직한 컬러감으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절기에 꼭 하나쯤 소장해둬야 할 아이템으로 개인적으로 맨투맨이 아닐까 싶고요. 스커트에 매치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해도 좋고요. 워낙 박시하게 나온 아이라서 스키니진과 연출에도 여리여리한 무드를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개강 패션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개강도 하고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이 온 게 확 느껴지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개강 패션으로 가을에도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패션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피드백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로즈픽스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